저희 모험구들연구소에서는 8현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8가지 특이한 기법이 있는데, 그 8가지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있습니다. 이 8가지의 특성을 구들로키한테 어울려서 구들로키 되면은 아궁이에 적은 하목으로서 열량을 많이 내면서 방 전체가 고루 높게 뜨시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그림과 같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그 중에 다섯 번째 주류입니다. 머물주자, 머물류자. 첫 번째 아궁이에 장작을 엮고 불을 붙이면은 불이 잘안 들어가고 냉기 습기에 밀려서 밖으로 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엮기입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예열이 돼 가지고 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은 냉기 섞이는 알로 깔아놓고 뜨거운 하열은 구들장 밑에 바짝 붙어서 윗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윗목으로 갈때 바로 그냥 가버리면 방 양축이 뜨시지 않기 때문에 돈산이라고 세 번째 불을 한꺼번에 이렇게 배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윗목을 향해서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뚫고 고래 깊숙이 빠른 속도로 밀어넣는 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운목에 단 화열이 바로 연도로 나가지 않고 다섯 번째 개자리 앞에 주류뚝을 막아가지고 열기를 축일하고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머물주자, 머물류자입니다. 일반적으로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방 양쪽으로는 냉기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높게 퍼지지 않고 바로 굴뚝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비록 아랫목에서 돈산판으로 어느 정도 불을 폈지만은 운목에서 주류뚝을 막아놓으면 배연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화열이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고는 운목에 가서 고루 높게 뜨시게 할수 없습니다. 그러나 저희 문구들의 그 파른 기법의 다섯 번째 주류의 원리를 이용하고 그 주류뚝을 쌈으로써 아궁의 화열이 고래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되돌아 퍼짐으로써 축열도 되면서 방 넓게 고루 따시게 되는 것이 무음 구들의 파련 기법 중에 다섯 번째 주류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.